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귀엽 정보 토크. 취향 저격 이해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종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종 학생 어때요? 처음 보잖아요. 아, 정말 떨려요.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아, 역시 표정은 숨길 수 없나 봐요. 재현 씨 있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하얗더니. 네, 이제 조리미의 원래 주인공님이시잖아요. 아, 정말요? 아,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또 한번 불러, 조금만 한 소절만. 진짜요?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부르겠습니다. 어. 조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뭐 이렇게 요 정도. 아, 그러면 이 노래를 원래 부르시려고 네. 썼던 건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셨던 곡이었는데 윤종신 선생님께서 줬다 뺏었어요? 이 노래 취향 저격 당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시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에너지 전문 기업 GS 칼텍스입니다. 1967년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 호남 정유를 모태로 당시 럭키금성과 미국 기업 칼텍스의 합작으로 탄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원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GS 칼텍스 여수 공장은 94%의 가동률을 보일 수 있었고 창립 50년 만에 세계 4위의 정제 능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와, 설레요. 2010년 이후엔 하루 79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전국 3천여 개의 주유소와 430여 개의 충전소를 통해 국내 석유 수요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전체 판매의 약 70%를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최근엔 가정용 연료전지와 수소스테이션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GS 칼텍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재정 씨는 좀 어떤 게 생각나요? 기름 넣는 네.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는 편의점 좀 자주 가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친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은성 학생은요? 네, 저희도 정유회사 하면은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제 GS 칼텍스에서는 뭐 I'm New Energy 이런 로고송이나 뭐 배구단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구기 형은요? 근데 이게 확실히 왜냐하면 GS가 이게 좀 친근감이 있는 게 GS 자체가 국상의 이제 약자다 보니까. 국상. 아.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 국상. 국상. 아 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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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네. 이게 좀. 아, 전 국산인 줄 알고 네.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았거든요.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 가세요. 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왜 아무도 안 받아줘요. 국상. 끝인가요? 아, 국상. 끝인가요? 아, 뭔가 좀 받아줘야지. 하는 재미가 있지. 네. 다들 나를 국상. 국상.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GS 칼텍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32,900건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GS 칼텍스를 뭐 검색할 일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뭐 연관을 보면 광고라든지 주유소, 상품권, 배구단, 주식, 포인트, 채용, 회장, SOIL, 인적성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SNS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그 외에 블로그 같은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사실 GS 칼텍스 하면은 배구단 이야기만 나옵니다.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팬카페라든지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배구가 떠오르기 때문에 주유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GS 칼텍스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구직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채가 좀 다양하게 열렸어요. 공정 파트 엔지니어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비 쪽으로도 이제 엔지니어 채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 파트, 소매 사업, 그리고 이제 화학 산업 파트에서는 해외 영업 파트로도
공채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재무 그리고 환경 이제 경영 지원 파트 그리고 정유 외쪽으로도 지금 폴리머처라든가 윤활유 이쪽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는 기술 개발 파트로도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잘 나가는 게 항상 반도체가 지금 정말 실적이 좋고요. 또 석유화학 쪽도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GS칼텍스도 예년보다는 좀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화학 산업을 좀 생각할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이 좀 좋은 기회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이번에도 연세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자주 가서 소문이 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이제 문과생, 이과생 그리고 석사 준비생들까지 다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GS칼텍스 관련한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네, GS칼텍스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어, 아, 다쳤어요. 네, 지셨네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네, 안녕하세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울지 않는 캠퍼스 특파원 박인솔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연고전 혹은 고연전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른 연세대학교인데요. 오늘의 기업은 I'm your energy, GS칼텍스인데요. 제가 오늘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부상 투혼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Wow. 오늘 티셔츠랑 제가 가방도 봤는데 학교 기념품을 정말 자부심이 즐겨 쓰시나봐요. 네. 이런 거 원래 안 입는데 오늘 네. 연고전이라서. 그러면 연고전 가실 텐데 네. 취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대학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고전 생각밖에 그러면 없으시죠? 취업을 하신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기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전공 같은 거 살려서 삼성 같은 데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배들이 GS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봤어요. 최고의 기업입니다. GS 어떻대요 선배들이? 막 기름집 정도면 되게 잘 간 거라고 막 기름집 근현적으로 얘기하죠. 기름집이라고도 하나 봐요. 기름집에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뭐 분류 관련해서 화학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증류 기술 관련해서도 뭐 물리나 화학 쪽 관련 지식으로 거기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학번 천문학과 23살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아, 친구분은요? 네, 저는 11학번 천문우조학과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어디로 하세요? 저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아니면 천문위원이나 고등과학기술원이나 이런 곳에 취업을 합니다. 막 나사 이런 데 가시는가요, 혹시? 정말 유능한 친구는 나사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약간 헤어스타일도 아톰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머리 자르려고 했는데 오래 걸렸네요. 네. 저희 오늘의 기업이 GS칼텍스입니다. GS칼텍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제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업체 아닌가. 친구나 선배들한테서 정유 회사에서 일하면 이렇다더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한 형이 나중에 정유 관련된 일에서 일해보고 싶다. 지구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기의 전공을 잘 살리지 않았을까 해서 어느 기업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구글이랑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창업하고 싶은 게 제 목표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그 GS칼텍스가 해외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일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인사 부분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이런 인사팀은 일을 채용을 지금도 잘 안 많이 하지 하고 있는데요. 인턴십이나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네. 인사를 되게 많이 선호하니까 수업이 정말 힘듭니다. 외국에서 네. 있을 때 잠시 뭐 스타트업 인턴십이라든지 뭐 삼성 이번에도 같이 했고 현대자동차도 한 번씩 했습니다. 롯데랑 네. 취업을 하실 건가요? 기업 쪽으로?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기업사회공헌이나 기업재단 쪽에 이제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네, 취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업 GS칼텍스 하면은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지금 GS 칼텍스 굉장히 사회공헌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기업으로 네, 연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 문화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드한 분위기가 아닐까. 자, 이번엔 또 다른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또 GS 칼텍스의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칼텍스의 면접은 말 그대로 액티비티하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왜냐하면 1차 면접 얘긴데요. 조별 미션을 주고 면접관들이 우리 미션 수행 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는 앞에서 또 이렇게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롤플레이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을 짜고 그 팀원들 사이에서 뭐 구조물 만들기 뭐 이런 단체 과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팀원들 중에 기여도가 좀 높았던 사람 또는 좀 기여도가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걸 이제 마킹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또 면접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해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는 건 다른 팀원들과 협업이 중요하니까 그런 협업의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팀을 욕하려고? 아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짚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 실수하는 팀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국 씨가 막 구조물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뭐 저기 은송학생 같은 여학생이 뭐 하다가 아야 뭐 하면서 다 무너뜨렸어. 아. 그러면 이제 혼나야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반응을 하겠죠. 왜냐면 이게 평가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저 은송 씨 이번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빨리 다시 또 재건설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상국 씨는 쌍욕을 했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바로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우리 이게 연봉 사실 뭐 삼성 부럽지 않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정의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고요. 평균 연봉 1억 700만 원입니다. 1억을 돌파했습니다. 사원이 4,100만 원, 대리가 4,574만 원, 과장이 5,409만 원, 사장 8,130만 원, 부장은 9,053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기업 중에서도 또 높은 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홍쌤. GS 칼텍스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요? 정유사 입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입사시킨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사에 있는 CS, 저 EPS에 들어갔던 학생인데 서성한 출신이고 경영 전공이고 학점은 뭐 4점대. 그다음에 토익도 한 900 거의 만점 가깝고 어학도 네. 이제 AL 이런 정도 스펙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유사는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들어가기 어렵냐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석유 수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의 석유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취업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채용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도체 세대가 거듭나고 발전하게 되면 그 바뀐 세대에 맞춰서 기술적 공법들이 새롭게 셋업이 되죠. 그 라인을 셋업하고 설비를 세팅할 수 있는 이공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건 생산 설비의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제품 이해력이 인데 기름이라는 건 또 판매 유통 과정이라든가 이 프로세스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 사이즈에 비해서 공채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도전해야 되지만 만만히 볼 만한 기업들은 절대 아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 좀 이제 약해지는 기업 아닌가? 그렇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청기 누설 샵 합격 TV입니다. 예, 우리 GS 칼텍스는 우리 취준생들한테 합격을 하라고 대놓고 청기를 누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전쌤 어떤 청기를 누설하고 있을까요? 뭐 기업 정보 직무 소개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선배들이 이제 합격 팁을 알려줍니다. 나 때는 이렇게 해서 붙었다. 이런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비해라.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팁 앤드 노하우 총정리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합격한 분들이 다 진짜 홍기찬 쌤의 제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내 인생은 다들 뭐 평범하다. 홍기찬 쌤도 예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기업을 분석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할 인재가 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라. 그리고 자소서는 절대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연습은 기출문제로 하되 실전은 감으로 해라. PT 면접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GS 칼텍스의 특성과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인성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자기소개서 안에 전략적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수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수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그려보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배들은 그렇게 합격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취준생 분들한테는 이게 이만한 꿀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기업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기업들 사이에서도 저 채용팀이 각기 좋은 인재들을 두고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유사라고 하면 물론 아는 친구들은 워낙 좋은 사업이니까 가고 싶어 하는데 또 걔 중에는 뭐 기름 사업나 이런 거 모르는데 아예 배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나 또 여러분들이 현직자들을 이제 만나보거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11월이 이제 면접 시즌이기 때문에 네. 현직자들 많이 만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갖고 그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뭐 개그맨이 되고 싶은데 상국 씨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상국 씨처럼 웃길 수가 있죠? 하지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답변이 안 나와요.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저는 상국 씨 예전에 그 저 개그 콘서트에서 진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을 아주 잘 봤다. 근데 거기 네 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던데 네. 각기 그 꽁투들이나 콘티들을 짤 때 개별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디테일. 뭐 그런 전체 관리 감독은 또 누가 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네네. 아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꽁트 제작 과정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건 뭐. 세부적인 전략들을 갖고 그분들을 만나야 더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인 정보를 많이 알아낼 수 있고 그 부분을 면접장에서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홍기찬 쌤의 말 들어보면 계속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늘 배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다음 시스템입니다. 저것도 근데 한두 번 들어야 지 계속 듣다 보면 귀찮아 죽겠다.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소스예요. 맞아요. 이제 네. 또래는 괜찮은데. 네. 자, 우리 다음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짜잔. 예. 샵 오라벨 대기업, 샵 오라벨. 야근하면 외계인입니다. 우리 GS 칼텍스에선 평일 오후 7시 이후까지 야근을 하면 야! 너 외계인이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늦게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부서가 진짜 정말 칼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워라벨이 가능한 기업인데 네. 우리 전쌤 좀 더 알아보고 싶거든요. 대부분은 야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 쓸 수 있어서 대기업 중엔 사실 워라벨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네. 이 워라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율이 더 어렵죠.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워라벨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걸 마음껏 누리다 보면 분명히 회사에서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라벨을 뭐 중시하는 사람이더라도 아마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도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정체된 느낌도 네. 좀 있고요. 직원들의 능력이 어떻게 좀 발현이 되고 또 기업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모든 계열사로 이제 확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한 1만 500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그다음에 사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G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800명을 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200명이 늘어나서 한 4,0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을 계획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일자리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견인데
이번에 우리가 최준실 사건을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연루가 됐었고요. 과거에도 뭐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 그 승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오너들의 어떤 좀 안 좋은 뉴스거리들이 회자가 되는데 특히 GS나 LG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 정도 경영과 윤리 경영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그런 좋은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S 칼텍스에서는 그 채용 공부할 때 인턴십이랑 이제 공채가 이제 따로 이제 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같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채용한다는 거는 정규직 전환이 혹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지? 아,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정규 공채는 그냥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고요. 인턴은 좀 우수 인재를 우리 기업이 미리 선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직 졸업은 남아있지만 학교를 더 다녀야 되지만 채용을 시키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 채용하기 위한 결국 네. 기업들도 인재를 두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이런 제도들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또 LG나 GS 이쪽은 전환율은 높은 편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GS 칼텍스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대학원생들, 뭐 석사생들을 채용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채용을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게 어느 업무 이제 직무로 되는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석사 채용은 경력 그 2년 연구실 생활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준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 친구들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 석사들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석사들은 기업 과제도 하고 정부 과제도 하고 논문도 쓰고 실험실에서 연구를 직접 하니까 그전 좀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과도 높죠. 하지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내비치는 편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계들 입장에서 석사 선호도가 더 높고 당연히 제조 생산보다는 R&D 파트에서의 선호도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GS 칼텍스 우리 한번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송 씨. 네. 우리 GS 칼텍스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은 뭔가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넘버원 에너지 앤 케미컬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GS 에너지의 마케터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마케터가 되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면 GS 칼텍스의 친근한 이미지도 더욱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GS 칼텍스가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뭐 어떤 거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즘 정부에서 탈원적 탈원전 정책에 걸맞춰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좀 눈을 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조금 더 구축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커넥티드카 사업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IT와 자동차를 융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야를 GS 칼텍스도 앞으로 더욱 많이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샜나요? 질문이 샌 것 같은데. 재정 씨가 볼 때는 엄청 잘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요? 멍충이 그런 멍충이였었는데 얘가 지금 몇 주째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알았는데 미숙한 은성 학생 저 추가로 질문 드리죠. 네. 국제적으로 유가가 좀 낮잖아요. 네. 이런 저유가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이유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악화됐기 때문에 유가도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또 보모습이 나오네. 문제가 샜네. 이게 어떤 질문이거든. 이게 질문지 어떤 질문. 아니 근데 샜었네. 지금 저 은성 학생이 이야기 잘한 것 같고 초반에 뭐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마케팅으로 이제 직무 선정이 나왔던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반에 나와 있는 기업의 추상적 이야기보다는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정유 사업에서도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 경쟁사들도 이런 딱딱한 정유사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SO월드 뭐 구도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직무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키워드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따라서 우리 에너지 사업도 기존의 정유 사업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미래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저유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쉐일 에너지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중동에서만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됐는데 미국에는 퇴적층, 우리가 쉐일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쉐일 업체들과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 단가가 가장 싼데 또 이런 양국과의 경쟁. 그러다 보니까 유가 공급량이 많아졌고요. 또 이란도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노믹스가 또다시 뭐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원유도 국제시장으로 흘러나왔고 저유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경제가 무너져 내렸고 또 우리나라는 조선업에서 폴란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지금 거제도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정제 마진으로 이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정유사에 있는 일원이라 하면 국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앞으로 어떤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GS칼텍스에겐 당연히 관련도가 있고 또 그런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몇 년 내에 어느 정도 속도로 끌어가느냐도 GS칼텍스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국제면에 나오는 어떤 테러 뉴스 하나가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전환의 어떤 전환 포인트 등등이 다 사업의 기회가 될 때도 있고 위협이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정유사에 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거시적인 관점 제가 늘상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면접장에서 보여줘야 그분들은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니까 주파수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S칼텍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아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정유회사 하면 조금 하드하고 보수적인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야기를 듣고 좀 친근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유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저유가 같은 시사 상식도 다 알아야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네. 통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 이번 하반기 공채를 제가 계속 보면서 업이 좋았던 곳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런 화학 쪽이에요. 화학도 뭐 정유화학, 일반화학, 폴리머 다들 공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철강이라 무슨 뭐 조선이다, 플랜트, 화학 뭐 이런 것들은 예전의 산업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이런 굴뚝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고 또 그곳에서 실적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1월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력들을 정리하는 부분들과 아까 제가 얘기했 듯이 늘상 강조하는 그분들은 조간신문 보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요. 그러면 거기 나온 내용들을 소재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단절되게 되거든요. 이게 좀 문제점이니까 11월 달에는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기찬 선생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중요한 11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